안녕하세요. 낚시놀이터 TV 안중호입니다. 예, 오늘은 이제 장마가 어느 정도 좀 끝나가는데요. 그래도 아직 비가 오후입니다. 예, 오늘도 사실 온다고 예고는 돼 있는데 지금까지는 아직 출발을 했는데 아직 비는 안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약간 일찍 가고 있습니다. 낮에 약간 무더위에 진짜 굉장히 더울 것 같아가지고 좀 조금 일찍 나왔습니다. 아침에 6시쯤 나와가지고 뭐 동네에서 김밥 한줄 먹고요. 그리고 지금 열심히 가고 있는데 지금 양평에 수공 낚시터를 가고 있습니다. 그 여러 이제 도심지에서 많이 굉장히 힘들게 직장 생활 하시고 이러신 분들이 힐링하러 가는 곳이라고 유명한 곳인데요. 예, 그래서 지금 가고 있는데 저도 처음 갑니다. 오늘 처음 가는데 굉장히 그 청정하고 양평에 그 공기가 맑고 그런 지역인가 봐요. 근데 넓이도 넓고 뭐 그래서 이제 낚시하면은 뭐 여러 가지 잉어, 향어, 붕어 뭐 물론 주력이 붕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 반쯤 왔는데요. 아, 오늘 좀 물도 막을 것 같고, 예, 비가 오면은 오히려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운치도 있을 것 같고, 예, 근데 저 남부지방, 저 충청도 쪽에서는 지금 물난리 때문에 지금 안 좋은 소식도 많이 들리고 하는데, 뭐 민물 낚시하는 사람들은 또비 오는 날이 또 제격이다 보니까 약 500m 또 어쩔 수 없이 제가 이렇게 또 70km 신호 위반 찍게 과속 됐습니다. 단속 예, 구간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예, 아, 예. 좀 도착해서 다시 사무실하고 해서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수공낚시터 도착했습니다. 야, 진짜 느낌이 벌써 산속에 확 파묻힌 느낌이고요. 아주 굉장히 맑고, 예, 청정한 지역인 것 같습니다. 아주 낚시터도 굉장히 넓고요. 보니까 인터넷에 18,000평. 예, 엄청 넓고요. 여기 뭐 굉장히 고기도 종류가 많다고 그러는데 주로 주력 어종은 그래도 붕어라고 합니다. 예, 아주, 어우,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산속에 무슨 이렇게 별장 온것 같은 느낌이고, 예, 굉장히 좋습니다. 시설도 아주 잘돼 있는 것 같고요. 예. 예, 요 반대편에, 예, 사무실에 먼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아, 안녕하세요. 이렇게 메뉴가 쭉 있네요. 식사 여기 미리 예약을 하시고 식사 시간에 오셔가지고 식사 맛있게 하시면 되시고요. 예, 여기 주방 있고 여기 아 낚시용품도 여기 많이 팔고 있네요. 예, 여기 자대가 가격을 인터넷에 보니까 자대 같은 경우 2인실이 10만 원뭐 이렇게 돼 있고요. 이제 그냥 솜마터 노지형으로 하면 아마 3만 5천 원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여기 뭐 떡밥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요. 예. 이따가 여기 와서 식사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낚시하시다가. 예. 지금 자대 내려가는 곳에 양옆으로, 다리 양옆으로 지금 연꽃이 쫙펴 있습니다. 와, 분위기가 전혀 새소리도 들리고요. 예, 아주 분위기가 그냥 아주 청정한 지역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이렇게 도심지에 있는 낚시터 같지 않고요. 산속에 묻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네요. 예, 한번 쑥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예. 빨간색 무슨 공중전화 부스 같은 게 있네요. 예. 아, 저기 주차장도 아주 그늘진 곳에 나무들이 많아가지고 아주 한적한 곳에 주차할 수 있고요. 아주 팻말이, 예쁜 팻말이 붙어 있네요. 나무에다 걸어놨네요. 10km 이하로 서행하라. 위험하니까 그런 건 이쁜 팻말도 갖다 붙여놨고요. 이렇게 걸어가니까, 아, 이거 공중전화 부스가 아니었네요. 이게 온수를 거기다 갖다 놓으셔가지고요. 뭐, 컵라면이라든지, 뭐, 필요하실 때 뜨거운 물 온수 사용하시라고, 이렇게 칸막이를 쳐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설치를 해 놓으셨습니다. 예. 아주 아기자기하게 해 놓으셨네요. 아, 여기 전자레인지라고 써 있습니다. 아, 여기 안에, 이렇게, 아, 개별적으로 식사하실 분들, 여기 오셔가지고, 올라오셔서, 예, 하시면 되고, 전자레인지 설치되어 있고요. 예. 아, 옆에 뭐 겨울에는 저것도 운영했을 것 같은데 군고구마 기계가 설치돼 있네요. 예, 재밌는 광경입니다. 그리고 예, 좌대 안에서는 식사가 안 되시니까 여기 올라와서 식사하시면 될것 같고요. 예, 가격표를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중좌대형이 있는데 2, 3인용입니다. 그 2인 기준으로 10만 원이고요. 3인 같은 경우는 13만 원, 3만 원 추가네요. 그게 이제 일요일 날
저녁에 오셔가지고 24시간 기준이니까요. 일요일 저녁부터로 계산을 하시고, 그 다음 토요일 날, 공휴일 날, 인데 그 전날 금요일 날 저녁부터 계산이 들어갑니다. 그때 2인일 때는 12만 원, 3인일 때 15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큰 대형 자대 같은 경우는 4인 기준인데 4인이 오셨을 때는 뭐 18만 원, 그다음에 주말 같은 경우는 20만 원, 그리고 대형 그또 투룸이 있습니다. 조금 큰 거죠. 그러니까 방이 2인실, 2인실 두 개가 붙어 있는 건데요. 그냥 2인 있으실 경우 그냥 10만 원이고, 방 하나만 쓰시는 기준이겠죠. 그리고 4인 있으실, 양쪽 방다 쓰실 때는 20만 원. 그리고 이제 주말 같은 경우는 2인 있으시면 12만 원, 4인 있으실 경우, 방두개다 쓰실 경우는 24만 원. 그리고 특자대 같은 경우는 2인 12만 원, 3인 14만 원. 예, 그 다음에 15만 원, 30만 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자비터 같은 경우는 이보료가 그냥 3만 5천 원이고요, 1인 기준. 여성 초등학생 2만 5천 원. 그 자대 안에는 에어컨, 전기 난방, 디지털 TV, 냉장고, 침구류, 목재 내장으로 돼 있고요. 편의시설로는 식당, 매점, 온수 샤워가 되고요. 화장실 잘돼 있고요. 그리고 펜션을 별도로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 수세식 화장실도 있고, 온수 샤워가 되고, IPTV 설치돼 있고요. 냉장고 있고, 식기일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의사항으로는 애완동물 절대 들어오면 안 되고요. 자대 내에서 뭐 고기 굽는 거안 됩니다. 네, 화장실 한번 또 둘러보겠습니다. 아유, 화장실을 굉장히 깔끔하게 잘 해놨습니다. 이건 공용 화장실인데요. 안에 보니까 수세식 화장실 설치돼 있고요. 예. 그리고 뭐 손도 닦으실 수 있고, 이제 뭐 닦으실 거 있으시면 여기서 설거지 밖에서 가능하시고요. 개수대가 있으니까 아주 깔끔하게 잘돼 있습니다. 예. 아, 예. 아, 문도 아주 고급형 문으로 돼 있네요. 예. 딴데 가면 막 거미줄 있고 막좀 지저분하긴 한데요. 예. 아, 요거는 이제 짐이 많으신 경우 좀 걸어 들어가시기 애매하고 그런 데는 아마 이 오토바이가 요걸로 해서 아마 짐을 날라주는 것 같습니다. 예. 아주, 예, 귀여운 오토바이 한 대가 서 있네요. 예, 요 사장님이 운영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짐 날라주고 이러실 때좀 도움이 되라고 설치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대형으로 이제 슬슬 걸어 내려가 보겠습니다. 아우, 양쪽으로 연꽃이 쫙 있고요. 저 멀리에는 산이 쫙 있어가지고요. 너무 운치 있고 좋습니다. 예, 여기다 비가 부슬부슬 온다 그러면 진짜 오늘 최고일 것 같은데요. 근데 아주 무덥진 않습니다. 지금 무더운 지금 7월 달인데요. 야, 분위기가 좋네요. 아주, 예. 아주 청정지역이라는 느낌이 확 납니다. 예, 조금씩 걸어 내려가 보겠습니다. 예, 다리도 안전하게, 다리 전혀 흔들림이 없네요. 예, 전혀 흔들림 없고, 쭉 내려가십니다. 여기는 이제, 그 자비터, 이제, 노지형, 이제 개인 오셔가지고 편하게 자리 잡고 앉으셔서 하시면 되는 거고요. 아, 바가지 같은 게 곳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물이, 수심이 밑에 있었다 보니까 물을 뜨기가 힘들어가지고, 예, 여기 주의사항 좀 적혀 있고요. 예, 주의사항 뭐 여러가지 써 있습니다. 뭐, 다 어디나 가면 주의사항 있죠. 예. 보시고, 예, 윗부분에 또뭐 주의사항 좀써 있네요. 3.2칸 두대 이상 쓰지 마라, 도둑낚시 하지 마라, 뭐, 예, 그런 내용이네요. 재밌는 내용 좀써 있습니다. 예, 쫙, 예, 어우, 호수가 아주 물이 잔잔합니다. 예, 18,000평이라서 넓이가 엄청 넓고요. 저 건너편에도 지금 좌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 아, 저 펜션도 보이네요, 저 건너편에. 예, 물이 약간 밑에 있어서 바가지가 설치되어 있고요. 예, 여기는 올림낚시만 가능합니다. 내림낚시나 중충은 절대 안 되시고요. 예, 여기서 자리 잡고 하시면 되겠습니다.